반갑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 나누시죠. 옆사람을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자는 아들들에게 생명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춰있던 하늘의 비밀을 계시하여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게 하시고 자기 의로움을 모두 팔아서 영생으로 들어가니 세상이 천국으로 변하여 덩굴채 굴러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로마서를 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표면적 로마서는 물로 씻어주시고 이면적 로마서는 영혼의 진리로 새겨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살펴보는 사도행전도 글자를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시고 문자는 불로 태워서 티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로 올라가는 연기와 같이 영과 진리의 예배로 경배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로 3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첫 번째 시간 제목은 일곱 언약의 시작입니다. 제목이 오늘 본문의 내용과는 별 상관이 없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말씀이 무슨 내용이든지 상관없이 모든 말씀은 일곱 언약의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 언약을 일곱 단계로 설명하기 때문에 일곱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언약의 상징물이 종종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무지개. 무지개는 구름 속에 갇혀 있어서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이 구름과 무지개, 구름은 이 보이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안에 감춰진 비밀이 무지개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지개 자체가 무슨 색, 몇 가지의 색깔이든가요? 일곱 색깔 무지개잖아요. 일곱 색깔 무지개는 일곱 날의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의 언약의 상징은 우물입니다. 우물. 우물 또는 샘물. 이 우물의 뜻이 뭔가 하면은 일곱 개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우물 하나를 놓고 일곱 개의 우물이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죠. 우물은 구덩이 속에 물이 나는데 물은 뭡니까? 진리죠. 그러니까 일곱 날의 언약이 진리의 생명수로 솟아난다는 의미를 우물, 일곱 개의 우물로 상징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구름과 우물을 언약의 상징물로
대표로 소개했습니다마는 사실은 모든 단어 하나하나가 언약을 상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상징으로 준 만물, 보이지 않는 신성을 만물을 통해서 깨달으면 일곱 언약으로 깨달은 것과도 같다는 말씀이에요. 상징과 실체를 깨닫는 것을 익숙한 표현으로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그랬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만 전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뭐냐? 보이는 예수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알게 해서 그리스도로 구원받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로 구원받게 하는 것이 구원할 자 예수라는 뜻입니다. 예수는 보이는 육체요, 보이는 만물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구원할 자가 되는 겁니다. 보이는 만물은 신성으로 구원할 자, 육체는 영으로 구원할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육체에 몸이 없으면 영으로 구원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어렵게 신성인데 우리가 원래 영이잖아요. 영이 이렇게 고난스러운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굳이 왔어야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영이 무언지를 증명할 길이 없어요. 반드시 몸이 있어야 영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몸으로 왔던 겁니다. 빛이 무언지를 가르쳐 주려면 어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둠으로 지어놓고 이 세상 안으로 온 겁니다. 몸이 이렇게 살아 움직이게 하잖아요. 몸이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데 몸 자신이 스스로 움직일 수는 없어요. 누가 움직일까요? 영이죠, 영. 그래서 몸이 살아 움직이게 하는 존재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호흡하고 심장이 뛰고 하는 것들은 육이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영이 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영이 있다는 것을 증명이 되는 것이죠. 몸에서 만약에 영이 빠져나가면 몸은 곧 움직이지 못하지요. 이것을 보고 영이 존재함이 증거를 받는 것입니다. 자, 지금 언약에 대하여 말씀 중입니다.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이잖아요. 영이 몸에서 빠져나가면 언약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언약의 완성이에요. 누구나 육체에서 영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지켜지는구나. 이걸 알 수 있죠.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육체에서 영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육체는 한시적인 것을 알아요. 영원한 것은 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러나 이렇게 이 보이는 세상에서 육체로 살지 않고서는 그것을 알 길이 없는 거죠. 언약은 반드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사람이 죽는 것을 육체에서 영이 분리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야 영생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육체가 죽고 영이 빠져나가는 것은 모형이에요. 우리에게 시청각 교재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돌아가시고 계시죠. 이걸 보고 무엇을 배우라고 하는 거냐. 우리 육체의식,
이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육체 의식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은 우리에게 비밀을 가르쳐주는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을 반드시 영의 생각으로 변화시켜 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일곱 언약입니다. 언약이 하나님의 맹세한 거죠. 언약을 맹세까지 했어요. 언약하시고 맹세까지 해서 그만큼 틀림없다는 거죠. 그런데 반드시 이루어지는 언약이지만 일곱 단계로 보여주겠다라는 겁니다. 한 번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한국말에도 있죠. 열 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러니까 일곱 번 찍어서 완성하겠다는 겁니다. 세상은 이 일곱 언약의 모형과 그림자다. 예를 들면 일주일이 며칠입니까? 일주일이 일곱 날이죠. 이 7일이 지나면 한 주가 지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일곱 날이 한 주씩 네 주가 지나면은 몇 달이 됩니까? 한 달이 되죠. 예. 그리고 1년, 한 달이 12번 지나면 1년이 됩니다. 그러나 일주, 이 7일로 인생을 마감하지 않지요. 딱 7일만 살고 이제 끝났어 이렇게 하지 않지요. 이번 주 지나면 또 7일이 시작되고 또 7일이 지나면 또 한 주 7일이 시작되죠. 이게 수없이 반복되지요. 이와 같이 성경 말씀도 일곱 날의 언약이 한 번에 끝나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창세기나 누가복음을 강해에서 일곱 언약의 순서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미 증명이 되었지만은요, 모든 말씀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 언약의 순서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요한 계시록까지 어김없이 일곱 날의 순서로 기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부터 살펴보는 사도행전도 마찬가지겠죠. 첫째 날부터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까지 한 바퀴 돌면 다시 첫째 날부터 또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이렇게 수없이 반복해서 계시록까지 가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서 이 낮 시간을 지나서 저녁이 또 되죠. 그럼 하루가 지난 거죠. 저녁부터 왜 시작할까요? 저녁은 어둠을 의미하고 죽음을 의미합니다. 육신의 생각이 죽어서 아침을 맞는다 이런 뜻입니다. 아셨죠? 육신의 의로움, 나의 의로움.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사람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뭐라고 그래요? 자기 의로움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헌신짝같이 여긴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그것을 하루하루 죽여요. 그래서 저녁이 먼저예요. 저녁이. 저녁을 먼저 맞이해서 죽어야 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아침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루가 지난 것이 일곱 번 돌아가면 그게 이제 일곱 날의 언약이 끝난 거죠. 그러나 일곱 날의 언약이 한 번 일곱 날 지났다고 해서 완성이 되든가요? 안 됩니다. 수없이 반복을 합니다. 한 주도 반복되고요. 한 달도 반복되죠. 한 해도
반복이 되면서 점점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앞으로 이끄는 수레가 있고 수레 바퀴가 있죠. 수레는 이 세상이라면 수레 바퀴는 성령의 바퀴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입니다. 이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있다고 하셨습니까? 예. 지금 회전한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이렇게 왜 표현했느냐 하면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를 이끌어가는 이 회전하는 수레 바퀴와 같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수레 바퀴 돌아가요. 계속 돌아가죠. 돌아가면 수레는 이동하죠. 그런데 이 수레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대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전기 코드를 꼽고 전기를 사용하면 전기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절대 전기는 눈에 안 보이지만 존재하지요. 그러니까 불도 켤 수가 있고 각종 전열 기구를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게 성령의 수레바퀴예요. 분명히 이게 회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곱 언약으로 계속 회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보이는 것을 존재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나의 몸도 하나님이 수레 바퀴로 운행을 하셨던 것이죠. 말씀 서두에 왜 이 말씀을 먼저 했을까? 사도행전 말씀을 일곱 언약의 순서로 살펴보겠다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1장 1절부터 차례대로 살펴보겠지만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첫째 날이고 둘째 날은 어디까지고 셋째 날은 어디까지고 이것을 매번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매번 반복되는 일곱 날의 언약으로 쓰였다는 증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어렵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모든 말씀의 저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일 수밖에 없음을 증명하는 데 있어요. 만약에 인간의 능력으로 말씀을 기록했다면요, 항상 동일한 언약의 순서로 기록할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창세기 첫 장 첫 절부터 계시록 끝까지 일곱 언약으로 돌아갔어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할 수가 있겠냐고요. 말씀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기록한 사람은 약 40여 명이에요. 기록한 기간은 1600년 정도 됩니다. 이와 같이 엄청나게 긴 세월 동안에 40여 명의 다른 인물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한결같이 영과 진리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쓴 책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모든 말씀이 일곱 날의 순서로 어긋나지 않고 기록했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이 성경을 영과 진리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서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과 자기 실생활과 적용을 해보니 맞지 않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다고 하기 때문에 흥미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세월 동안 교회도 나가고 성당도 나가고 하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즐거움도 없고 확신도 없고 믿음도 없는 거예요. 왜? 성경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도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 또 다른 조치가 뭘까요? 그것은 다른 책들을 만들어내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이 성경을 1600년 동안 기록을 하셨지만 세상에 나와 있는 다른 책들도 누구의 손에서 나왔느냐?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거예요. 그 중에 깨달은 자들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 이외의 책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언제나 캐논이에요. 변함이 없는 진리의 기둥이에요. 우리 이 학교로 말하면 교과서 같은 거예요. 성경은 언제든지 교과서예요. 세월이 지나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참고서가 세상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 교과서의 의미를 알려주는 데에 참고하라고 참고서가 나옵니다. 그와 같은 참고서 역할을 그것을 사람을 통해서 또 글을 써서 세상에 책을 펴내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조치입니다. 다른 책은 성경에 대하여 보조적인 수단으로 준 것이죠. 성경과 다른 책의 관계를 예를 들어서 비유하면 양념 소갈비 맛있죠. 소갈비를 더욱 맛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첨가합니까? 양념이죠, 양념. 그런데 소고기가 중요합니까? 양념이 중요합니까? 고기는 양념이 없어도 구우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념은 고기가 없으면 먹을 수 없지요. 먹어도 맛이 없지요. 이와 같이 성경 말씀은 깨닫기 어려운 말씀이기는 사실입니다만 세상의 어떤 책보다 으뜸입니다. 이것을 한시도 잃어버리면 방황하게 됩니다. 다른 책들은 아무리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 쓴 책이라 해도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걸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인쇄 기술이 발달하면서 하나님이 가끔씩 역사적인 인물들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칼빈, 뭐 웨슬레, 루터 같은 사람도 있고요. 노자, 맹자, 공자, 순자, 장자, 석가모니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세운 자들이에요. 그 외에도 현대로 올수록 그 저자 이름은 생각이 안 나지만 여러 명이니까요. 시크릿이라고 하는 그런 영상문들이 유튜브에 많이 떠돌아다녀요. 시크릿. 시크릿이 뭐예요? 비밀이죠. 예, 하늘의 비밀을 이 사람은 이렇게 전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전해서 코끼리 한 마리를 놓고 이 사람은 꼬리, 이 사람은 뒷다리, 저 사람은 앞다리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을 보조적으로 깨닫게 하기 위한 조치로 하나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책들은 시대마다 있어요. 이런 책들은 딱딱한 성경보다 듣기 쉽고 이해하기 쉽기 쉬운 그런 책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표면적으로만 공부한 사람들이 성경을 떠나서 그런 책을
접하게 되면 쫄깃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열어줘야 되니까. 다시 말해서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대학교 수준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가르치는 학문을 공부하다가 실증이 났어요. 깨닫지 못하니까 그 빙빙 돕니다. 주위에. 그러다가 중학교 교과서를 딱 보게 된 거예요. 그것도 참고서를. 중학생이 보는 참고서를 딱 보고 읽어보니까 얼마나 쉬워요.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야, 이제 찾았다. 진리를 찾았다. 그래서 그 책을 오히려 더 선호합니다. 성경책보다 그 책을 더 선호해요. 그래서 중학생 수준의 책을 선호한 사람들과 함께 모임을 만들어요. 책 모임. 이것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적응 못하고 교회에서 또 진리를 설포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신물을 느낀 사람들이 다 교회를 떠나요. 성당도 떠나고 이러다가 이런 책들을 사이드에서 접하게 됩니다. 시크릿. 얼마나 좋아요. 하늘의 비밀. 그거 읽어봅니다. 이야, 이거다. 바로 이거야. 저 교회는 엉터리였어. 저 목사 이야기는 엉터리였어. 이제 이렇게 되면서 그런 사람들끼리 모임을 만든다니까요. 그리고 그 책을, 참고서와 같은 그 책을 성경 말씀보다 더 위에 놓고 또 하나의 우상처럼 섬기게 됩니다. 이건 어느 시대에나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하는 사람들을 마치 야만인을 쳐다보듯이 합니다. 아직도 성경을 보고 있단 말이야. 아직도 고리따문 성경을 보고 있단 말이야. 너희들은 이 비밀 모르지? 시크릿 한번 읽어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책들 중에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쓴 저자가 있어요. 있는데 아무리 중학생 수준에 쉽게 쓴 성경, 그런 책이라 할지라도요. 잘 읽어보시면 그건 역시 비유라는 걸 알아요. 모든 책은 비유예요. 비유가 아니면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와 있는 그 책을 보면서 비유를 진실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역시 그 사람은 또 다른 우에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평생 성경을 배우고 설교를 들었던 사람에게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시다. 네?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다고 해요. 아들아, 성경이나 그 목사나 그 신부들이 한 말의 그 출처는 믿을 것이 못 된다.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합시다. 그럼 그 음성을 들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성경도 믿을 수 없는 출처라는 거예요. 그 목사의 설교도 믿을 수 있는 출처가 못 된다고. 그 신부의 설교도 그렇고 지금 자기 내면에서 아버지가 그런 음성을 주었습니다. 그럼 이거 틀림없지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제 그때부터 어떤 생각을 할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성경 보지 말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이게 비유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 자체가 비유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해석을 해보세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배우고 설교를 들었는데 그건 믿을 수 없는 출처다. 믿을 수 있는 출처가 못 된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을 하나님 자신이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기록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 놓고 어떤 사람에게 마음으로 말씀을 하기를 그런 건 믿지 말아라 했다면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성경 가지고 사기를 친 겁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음성이 진짜입니까? 근데 틀림없이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이거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무슨 뜻이냐? 네가 배운 성경은 다 겉으로만 배웠잖아. 네가 들은 설교도 다 겉으로만 들었잖아. 그러면 그거 믿을 수 없는 출처가 맞잖아. 성경 자체를 부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우둔해서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성경 보지 말아라 그런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거기 가지 말고 우리 책 모임에 와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예가 옛날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옛날부터. 그러다가 흐지부지 없어져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은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람들을 세워서 부분적인 진리를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캐논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저자를, 영성가를 높여서 하나님이 세웠다고 해요. 그래서 책 한 권을 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한 사람이 그렇게 한 거죠. 성경은 몇 사람이 했다고요? 40여 명이에요. 그리고 몇 년 동안요? 1600년 동안요. 그런데 저자가 다르고 시대가 다르는데 내용이 진리로 보면 한 가지예요. 진리 하나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증거를 받는 자가 있었습니까? 그동안에? 성경 저자밖에 없잖아요. 베스트셀러가 뭡니까? 성경이잖아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가르치면 그 교훈의 출처는 믿을 것이 못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믿을 것이 못 된다는 말씀은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성경이 믿을 것이 못 된다라는 뜻이에요. 깨닫는 사람에게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영성가가 쓴 책들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이 인쇄술이 발달하면서부터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이렇게 세웠어요. 그 중에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책도 있고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크릿 뭐 이런 거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준 마음으로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 책을 성경을 대신하지 마세요. 꼭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성경을 업신여기지 마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2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2절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의 핵심은 성경을 율법으로는 거역을 해야 사심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출처로 보면 안 돼요. 이 성경 글자는 그게 그 얘기예요.
그 대신 성경 말씀을 성령으로 깨달은 깨끗한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면, 깨닫게 되면 사하심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경을 문자대로 믿을 수 있는 출처가 못 됩니다. 그러나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되어야 믿을 수 있는 출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가의 책 중에서는 자기가 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성경을 대신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고요. 결코 성경을 무시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은 귓전에 두고 성경을 읽지 말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 사람이 제대로 열린 사람이 맞습니까? 그런 자에게서 떠나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서 성경으로 돌아오세요. 참고서를 가지고 교과서를 대신하지 말란 말이죠. 그 많은 시간 동안 그 많은 성경을 많은 사람을 통해서 기록해 놓고 하나님이 이제 와서 야 성경 그거 믿을 거 못 돼. 읽지 마. 내가 다른 책을 만들 테니까 그거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할까요?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요. 안 맞는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사람은 잘 속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지금? 여기 있다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책 모임에 정신 차리라고요. 그 말을 문자대로 믿는 사람이야말로 육신의 눈과 귀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와 있는 책들은 참고서와 같아요. 성경책은 교과서와 같아요. 참고서를 가지고 교과서를 대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참고만 하세요. 그런 모임에서 속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임에서 더 이상 속이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자만 그냥 읽고 마세요. 성경책이든 참고서적이든 다 비유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해석할 필요도 없고요. 깨달을 필요도 없이 초등학생처럼 읽어서 바로 이해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니 초등학교 수준이 바로 읽어서 이해되는 것이 무슨 영성입니까? 그게 그 영적인 그게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사야 34장 16절을 봅니다. 이사야 34장 16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의 책, 다시 말해서 성경책을 읽어봐라. 그러면 알 것이다. 무엇을 알게 되는 것이냐? 빠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 것이다. 이게 빠진 것이 뭘까요? 빠진 것이 없다는 뜻은 언약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전부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라 그랬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짝이 이시아의 짝이에요. 이시아는 여자죠. 여자는 언약을 의미합니다. 아시죠? 하갈과 사라와 같이 여자를 언약으로 상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시아, 그 아내의 짝이 누굽니까? 이시죠. 남편이죠.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짝은 뭐냐? 언약은 진리고 진리의 짝은 영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짝은 영이니까 모든 말씀은 두 짝이라는 거예요. 모든 말씀은 영과 진리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이 아니면 영과 진리가 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의 짝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짝이 예수예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겁니다. 육체와 영입니다. 이게 다 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그 짝으로 얘기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죽었다 깨나도 못합니다. 육체 예수는 율법이요. 그리스도는 영이죠. 육체가 십자가에 달리면 부활의 몸이 되죠. 그러면 진리의 의식이 됩니다. 우리도 육신의 의식이 죽고 진리의 의식이 되면 우리가 진리예요. 그러면 진리의 짝이 뭡니까? 영이잖아요. 영.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제 짝이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말씀은 영과 진리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거기 뭐라고 했냐면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성경 66권이 우연인 것 같죠? 하나님의 영이 그걸 모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틀림이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은 여호와의 입은 영과 진리만 말했다는 뜻이고요. 1600년 동안 40여 명으로 기록한 이 성경책을 여호와의 영이 모았다. 그런데 이 성경책이 이제 와서 허접한 책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와서 그런 거 읽지 말아라, 새로운 책을 읽어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신 나간 하나님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제가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쓴 거지요. 사람이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거기 가미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긴 세월 동안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쓴 이 성경책,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사용한 거예요. 쓴 거예요. 자기가 마음으로 사람에게 넣어줬죠. 그러면 그게 친필이 됩니다. 그럼 사람은 그걸 받아 쓴 거예요. 그럼 대필이 되죠. 대필과 친필은 동일합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가끔 어떤 사람에게 참고서를 쓰게 한 것을 가지고 성경을 폐하려 한다니 이건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고 다만 참고서적으로만 사용하시면 괜찮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1절에서 3절까지죠. 그런데 첫 번째 언약 일곱 날 중에서 첫 번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를 한번 분류를 일단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에서 일곱째 날의 언약으로 보면 1절에서 11절까지가 됩니다. 참고로 성경 원문에는 몇 장 몇 절 표기가 없다는 거 아시죠? 성경은 원래 몇 장 몇 절이 없어요. 그렇지만 후기 사람들이 이 성경을 쓰는 데에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장 절을 붙인 겁니다. 자, 그러면 첫째 날은 어디에 해당되느냐? 1절, 2절입니다. 첫째 날은 창세기 처음으로 가면은 그게 이제 스탠다드가 돼요. 일곱 날까지의 그 창조 기사가 있죠. 이게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모든 성경이 그 기준에 의해서
한 바퀴 한 바퀴 한 바퀴 계속 돌아간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건도 다르고 어떤 이야기도 다르고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은 잘 뜯어보면 창세기 처음에 창조 기사의 그 내용이 일치가 됩니다. 이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썼다고 하는 거예요. 자, 첫째 날은 뭡니까?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 그랬잖아요. 빛이 있으라고 해놓고 빛과 어둠을 나눴지요. 그죠? 그래서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둠을 밤이라 했습니다. 일곱째 날은 어둠이 빛을 깨닫는 그때가 일곱째예요.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첫째 날 빛을 창조하고 그 빛과 어둠을 나눴어요. 첫째 날 그랬습니다. 그리고 둘째, 셋째, 넷째, 여섯째 이렇게 가는 동안에 어둠이 빛을 깨닫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우리 자신이 빛입니다. 그러나 육체로 오는 순간에 어둠이 된 거예요. 어? 나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곱째 날까지 간다는 것은 뭐냐? 내가 어둠인데 어둠이 원래 빛이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안식이 온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찾았을 때 안식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빛의 존재로 깨달으면 다시 빛으로 돌아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 아니 만물이 말씀에게서 나오고 말씀과 함께 있고 말씀으로 돌아간다고 그랬잖아요. 원래 근본에서 나와서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 이게 안식이에요. 이걸 일곱 언약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자, 1절, 2절이 왜 첫째 날이라고 할 수 있는가? 여기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시작이 나오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기를 잘 보면은요, 이 단어 하나하나가, 첫째 날은 시작이라는 단어도 나오죠. 또 다른 데서는 그렇게 안 하고, 다른 또 표현으로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힌트를 자꾸 주는 겁니다. 말씀에 힌트가 다 들어있어요. 시작이에요. 이게 첫 번째 날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2절은 뭐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원래 예수는 육체입니다. 그리스도라고 안 했습니다. 1절에 예수가 가르치기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이건 첫째 날이에요. 그런데 뭘 가르쳤느냐? 성령으로 승천하는 것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승천이 뭡니까? 우리가 영으로 깨닫는 거죠. 깨닫고 하늘에 앉힌 바 된 상태. 나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나. 내가 원래 어둠이었는데 어둠으로 와서 빛을 깨달아요. 이게 승천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게 첫째 날입니다. 자신이 빛의 존재로 깨달으면 다시 빛으로 돌아간다 하는 것이죠. 이게 승천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감춰진 일을 이제 둘째 날부터 또 설명을 합니다. 둘째 날이 3절입니다. 3절을 어디까지가 둘째 날이라고 볼 수 있냐면은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그랬죠. 요 부분까지만 이게 둘째 날입니다. 장절이 원래 없었다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장절을 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고난받는 게 둘째 날일까요? 죽는 거지요. 물세례. 그러니까 애굽에서 홍해를 건널 때가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
둘째 날은 분리되어서 죽은 상태를 보여준 거예요. 분리되어 있는 상태,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요. 자기가 빛인지 모르고 어둠으로 살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것만 보시기에 좋다고 하지를 않은 겁니다. 성경 보시면 알겠지만 둘째 날은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없어요.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게 둘째 날입니다. 궁창은 육체의 시장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의식이 육체의 시장이에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죠. 육체로 나와 하나님을 분리한 상태가 둘째 날이에요. 이것만 보시기에 좋다고 하지 않았다고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쁘다고도 안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게는 좋고 나쁜 게 없어요. 근데 왜 좋다는 말을 여기서 뺐는가 하면 관찰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좋고 나쁜 것을 떠나서 관찰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그것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둠으로 살 때도 하나님은 항상 보고 있었어요. 빛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어도 항상 하나님은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언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셋째 날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좋다고 또 하시려고 셋째 날을 허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받았다. 이것은 둘째 날. 이것을 의미하고요. 셋째 날은 3절 그 다음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여기에요.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냈다고 했죠. 그러면 내가 살아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많은 증거를 얻어서 영적으로 살아났단 말이에요. 내가 빛이구나라는 것을 많은 증거를 통해서 믿게 되었습니다. 이게 살아남이에요. 셋째 날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겠죠. 광야로 나와서 그 마라의 쓴물, 무리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꾼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가 셋째 날이에요. 그때 살아난 거죠. 근데 광야에 나와서 살아났죠. 그래서 셋째 날은 광야의 시작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3절 계속 읽으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죠. 여기서 40일 나오죠. 이게 넷째 날이란 말이에요.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다. 이게 광야의 전 삶이에요. 네? 40일이라고 돼 있지만 4일, 40일, 40년, 다 400년 다 시험 기간이잖아요. 4는 동서남북을 의미하고 동서남북 땅의 관점이 하늘의 관점으로 완성되는 광야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넷째 날은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서부터 어디까지냐? 5절까지예요. 4절을 읽어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에게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사도와 함께 모였다는 것은 광야에 이스라엘이 모여서 광야 생활을 시작한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예루살렘은 율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예루살렘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율법 아래 있는 언약을 발견하라는 뜻이에요. 그게 광야의 삶이에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죠?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언제냐면 다섯째 날이에요. 요단강 건너가는 시점을 다섯째 날 성령 강림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 이제 나중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넷째 날은 두 광명체를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보면 두 광명체가 뭘까요? 낮과 밤을 주관하는 두 광명체. 하나는 율법이요 하나는 진리예요. 본문 표현으로 말하면 물세례와 성령세례예요. 아셨죠? 작은 광명체가 뭐라고요? 율법. 큰 광명체가 뭐라고요? 진리. 세례로 말하면 작은 광명체는 물세례, 큰 광명체는 불세례, 성령세례. 예. 자, 그러면 다섯째 날이 어디냐? 6, 7, 8절입니다. 다섯째 날.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너희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스라엘이 나라가 회복되는 거 이게 뭐냐면 1세대가 죽고 이제 2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회복입니다. 그러니까는 언제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로 말하면 요단강 건너가야 가나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2세대로 가나안에 들어가죠. 그게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라니까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랬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만 하니까 너희들은 알 필요가 없고 너희는 알 바가 아니다. 그런 말이 되겠지만 이 깊은 뜻이 뭡니까? 아버지만 안다고 그랬죠. 네가 아버지가 되면 알 거야. 이런 말씀이에요. 예? 우리가 아버지가 되면 아버지만 아니까 우리 자신이 알지. 그때가 언제냐?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다섯째 날은요. 뭘 창조했느냐 하면 공중의 새와 바다의 짐승을 창조했습니다. 이게 다섯째 날이에요. 다섯째 날은 육신의 1세대는 죽고 2세대 성령으로만 산다는 거예요. 바다의 짐승은 우리 육신의 생각을 바다 속으로 들어간 거죠. 분대 귀신이 어디로 도망가던가요? 바다로 빠지잖아요. 돼지로 들어갔다가. 그러면은 공중의 새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겁니다. 이게 다섯째 날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섯째 날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6절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8절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게 다섯째 날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정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은 9절, 10절이에요. 9절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자, 여섯째 날 창조가 뭐였었지요? 창세기에서. 여섯째 날은요, 땅의 짐승을 창조했고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근데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그랬죠? 이게 남자와 여자가 아니고 남자인 여자를 창조했다 이런 뜻입니다. 남자는 영이요, 육은 여자입니다. 그게 우리들 얘기 아닌가요? 나 한 사람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게 창조한 날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인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자. 인은 뭐예요? 사람이죠. 사람이면서 자, 아들.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육체이면서 하나님의 아들 영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이게 인자예요. 그러니까 둘이죠. 네? 육체와 영이잖아요. 둘이잖아요. 항상. 그래서 오늘 여섯째 날 보면은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 곁에 서 있다고 그랬죠. 10절 끝에 네? 흰옷 입은 두 사람 이게 바로 인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섯째 날 맞잖아요. 이렇게 정확하다고요.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자신을 깨닫는 날, 이게 여섯째 날이고요. 인자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아담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줬다고요. 그게 여섯째 날이에요. 그래서 먹거리는 또 있습니다. 이 아담 인자가 먹어야 할 먹거리는 뭐라고 했냐면은 열매를 맺는 나무를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생명나무 있죠. 나무는 말씀이고요. 나무는 생명나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말씀을 율법으로 보면 선악나무가 되죠. 선악나무로 보는 것은 착각입니다. 비몽상원에 이렇게 보고 환상을 본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섰다는 뜻은 인자로 표현했던 것이고 몸과 영이 하나의 흰옷 입은 것과 같은 것이에요. 몸도 부활의 몸이 영생의 아니 몸도 부활의 몸이잖아요. 우리가 영이 깨어나면 그래서 흰옷 입었다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영은 생명으로서 다스리는 육을 다스리는 그런 부활체죠. 이것을 6일째, 여섯째 날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째 날은 몇 절이 될까요? 11절까지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11절이죠. 1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는 밖에서 부활의 승천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그와 같이 나에게 이루어지면 이게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일곱째 날은 하던 일을 마치고 안식하는 때죠. 하던 일을 멈춰야 됩니다. 이건 일을 하지 말란 뜻이 아니고 일이 안식으로 변한다는 뜻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게 다 안식입니다. 네. 그래서 11절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밖에서 보여준 그 사건처럼 네 안에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야. 이제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나 자신을 그리스도로 찾아줘서 안식하는 때 이게 일곱째 날.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은 일곱 날 순서로 언약이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첫 번째 일곱째 날까지 이 성령의 바퀴를 한 바퀴 돌려봤습니다. 이제 한 바퀴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대충 살펴본 거니까 오늘은 3절까지만 자세히 볼 거고 그 다음에는 또 다음 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까지 다 가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그 다음부터 첫 번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알려드리고 이제 또 시작을 할 겁니다. 매번 그렇게 할 거예요. 자, 그러면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 사도행전의 기록자는 누가라는 것은 다 아시고 계시죠? 기록한 연대는 AD 62년경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기록한 그 책 이름은 사도행전이라고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원문에는 원래는 책 이름이 없었어요.
그 후대의 사람들 한 2세기쯤 와서 이름을 붙이기 시작한 겁니다. 사도들의 행전 뭐 또는 사도행전 또는 사도들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은 각가지로 변하면서 이렇게 온 거죠. 근데 그건 중요한 건 아니죠. 예.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편이라 할 수 있어요.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했는데 누가복음을 첫 번째 쓴 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가 첫 번째 글과 두 번째 글을 쓴 목적이 있을 것이죠. 첫 번째는 예수의 가르침, 두 번째 글은 성령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가르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첫 번째 쓴 글이 누가복음이죠. 이것은 예수의 가르침이라는 뜻이고 이 성령, 사도행전은 뭐냐? 성령의 삶이 뭔지를 가르치겠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이라기보다는 성령행전이라고 해야 더 맞습니다. 사도의 행적은 곧 성령의 행적이라는 뜻이기도 하지요. 사도행전의 주요 인물은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또 누구 있을까요? 그 유명한 바울, 네, 이런 사람들이 주역인데 그 중에 요한과 야고보의 활약상은 많이 안 보여요. 잠깐 지나갑니다. 그나마 베드로가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주로 등장한 인물이 사도 바울이에요. 대부분 사도 바울의 행적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들은 몇 명입니까? 12명이잖아요. 그런데 몇 사람 이외에는 활약상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사도행전이라고 이름 붙이기가 좀 그렇죠. 12명 중에서 몇 명밖에 안 나오니까.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복음이지 사람들의 이름을 걸고 활약하는 그런 기록을 남기기 위한 의도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역사적인 역사책이 아니에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그래서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수신자는 데오빌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도 역시 데오빌로예요. 데오빌로의 정체가 누군지는 아직까지도 묘연합니다. 신학자들이 데오빌로가 누군가 숱하게 찾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냥 추측뿐이었지 데오빌로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인물 같아요. 로마의 황제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총독도 아니고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알 수 있지요. 누군지 알 수 있지요. 왜 그럴까요? 이름이 데오빌로였기 때문에 그래요. 데오빌로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친구는 특별한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의 친구, 하나님의 친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죽어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안 죽은 친구죠. 데오빌로는 죽어야 할, 육신으로는 죽어야 할 우리들을 대표로 있는 이름이에요.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나. 내가 데오빌로예요. 육체로는 친구로서 죽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존재한다. 데오빌로를 고쳐주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데오빌로의 육신의 의식을 영의 의식으로 변화시키는 목적으로 사도행전을 썼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각하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사도행전에는 그냥 데오빌로라고만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각하라고 했어요. 각하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장 영예로운 하나님의 친구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영예로운 하나님의 친구 맞죠? 근데 친구로는 죽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 자신이 되죠? 예, 우리는 신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신이라고요. 1절은 언약으로 말하면 첫 번째 날로 볼 수 있다고 그랬죠? 1절, 2절이. 예. 그러니까 먼저 쓴 글은 예수의 행하심과 가르치기를 시작했다 그랬는데 누가의 첫 번째 글 누가복음은 예수로 행한 것, 가르침을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누가복음 속에는 그리스도는 없고 예수만 있느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첫 번째 글과 두 번째 글을 비교해서 설명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두 책을 큰 틀에서 비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누가복음은 첫 번째 글로서 예수의 가르침을 말했다면 두 번째 글 사도행전은 성령의 활약상을 가르쳤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1절, 2절이 첫째 날이라고 했습니다. 첫째 날은 빛을 명하시고 곧 빛과 어둠을 나누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은 어둠이 빛을 깨닫기 위한 가르침이에요. 어둠이 빛을 깨달으면 성령으로 승천한 것과도 같아요. 이렇게 깨닫고 나면 언약이 완성된 겁니다. 그러나 첫째 날을 온전하게 깨달으면 언약이 완성되어요. 일곱째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잘 못 깨달으니까 또 다른 방법으로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가는 것이죠. 1절과 2절 말씀은 어둠이 빛을 깨달아 성령으로 하늘에서 살게 된다는 선포입니다. 선포. 이것이 첫 번째 글 누가복음이라는 뜻이고 사도행전은 성령으로 사는 행전이라는 뜻입니다. 모두 우리에게 대한 증거의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이 내 밖에 있으면 그냥 우상이 됩니다. 이 말씀이 다 나에 대한 말씀이 되어야 돼요. 모든 말씀이 나에 대한 증거의 말씀이 되어서 내게 들어오면 그 말씀이 밖에서는 지워진 거예요. 밖에 있는 글은 지워지고 내 마음판에 새겨진 겁니다.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이게 둘째 날입니다. 언약의 두 번째 날, 홍해의 세례, 죽음을 의미하죠. 우리가 마음의 세례,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육신의 의식이 고난을 받아요. 육신의 의식은 고난받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영의 의식으로 깨어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면 육신의 생각은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해를 받고 도망가요. 그렇다고 해서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이거 기쁨이 충만하죠. 이건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이 둘째 날의 죽음의 의미는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육신의 생각 이것은 죽은 거예요. 처음부터 죽은 거라고요. 환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환상인 줄 모르고 살았죠. 그런데 진리를 깨닫고 나니 내 육의 생각, 내 고집, 아집 이런 것들이 전부 이 육신에서 나온 생각이었구나. 생명과 평안이 아니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죽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물세례, 할례란 말이에요. 이제 아셨죠? 그러면 우리는 근심, 걱정, 두려움, 시기, 질투 이런 육신의 생각이 올라오거든 날마다 죽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죽으실래요? 나는 이미 죽었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육으로는 이미 나는 죽은 거야. 나는 그때 죽었다 이렇게 하세요. 나는 그때 죽었다. 어떤 드라마에서 보니까 딸이 죽으니까 딸이 죽었어요. 일찍. 근데 그것을 경험한 아버지가 나도 그때 이미 죽었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딸이 죽었으니 이제 살 맛이 없다. 이 세상에 살 이유도 없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도 이미 죽었다 선포하십시오. 육으로는 이미 죽었다. 그 대신 영으로 살았다. 그때 죽고 그때 살아났다. 이것을 수천 번 하세요. 하루에도.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나다. 진짜 나다. 육은 죽어야 진짜 나로 살지. 그러니 육은 나는 죽었다. 그리스도로만 산다. 이것을 하루에 수천 번 하라고 말해요. 수천 번. 군대 가면 이렇게 찌르기만 해도 관등성명이 나오잖아요. 이제 우리들은 이렇게 살짝 대기만 해도 나는 죽었노라, 나는 살았노라 이렇게 합시다. 그 다음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요게 이제 3일째 날. 셋째 날은 영으로 살아나는 때.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이 예수님의 얘기지만 나의 얘기라니까. 네? 그 다음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부터는 이제 4일째, 네 번째 날이라고 그랬죠. 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다. 이게 광야의 40년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지상에 머물렀죠. 그리고 언제 승천한 걸로 나오던가요? 오순절날. 그러니까 50일째 승천이죠. 40일 동안은 지상에 계셨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났죠. 이게 광야 40년을 가르친 거예요. 이스라엘을 광야 40년 동안 가르친 것과 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것은 제자들이 광야를 지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 요단강 건너갈 때가 언제냐? 오순절. 다섯째잖아요. 오순절이 50일째 되는 날. 그날 성령 강림했습니다. 1세대는 죽고 이제 2세대 영으로만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 다섯째 날. 오늘은 여기까지가 셋째 날과 넷째 날 이제 초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넷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자,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행전을 역사책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사람의 교훈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도행전은 우리 영이 완전히 깨어나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그리고 사도행전을 사람의 교훈이나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도 역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셨다고 그랬잖아요. 모두 짝이 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짝은 뭐라고 했어요? 영과 진리라고 그랬죠. 이 말씀은 다 영과 진리이고 동시에
일곱 언약의 말씀 순서대로 반복적으로 기록한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영과 진리가 짝으로 된 이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나온 어떤 책도 이렇게 정밀한 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책도 성경을 대신하지 말라고 한 것이고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알아가는 동안에 로마서와 같이 생명과 평안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도행전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여 주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이 영과 진리로 짝을 이루게 하시고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그 모든 책을 모아주신 큰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일곱 날의 언약으로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이 정밀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사도행전이요 성령의 행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